안녕하세요. 대표님 안 오셨어? 아,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언니, 다행이야, 지금? 야. 다행? 다행이냐고, 지금. 지각 운전 잘해? 대각선 주차 똑바로 해줄 수 있어? 미치겠네. 어디 1층에, 1층에. 선생님, 여기 바로 1층에 주차장 있던데, 거기 하면 되죠? 네, 거기 하시면 돼요. 맞아요. 아, 차가 한 두 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상관없군요. 1층에 한 대 할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발레 좀 시키고 지각에 좀 부탁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레 타고 오겠습니다. YL씨는 지금 화장 중이고요. 딱 1시에 도착했어요. YL씨는 초코떡님 별풍선 111개 좋아. 이유야 레미나이 지각하이. 아니 빨리 레슨 좀 풀어. 초코업 코떡업? 아니요. 어떻게 넣었어요? 아니 어떻게 머리 안 감은 거? 아니 그거 말고 언니도 안 감았잖아. 맞아.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원래 11시에 일어났어야 됐는데 12시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 나 화장 좀 하게. 그래가지고 딱 나 바로 세수랑 양치만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안 늦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안 늦었다? 그만 기특하지. 레시안님 별풍선 33개 좋아. 이유야 예리나 사진 많이 찍어놔. 나 오늘 상태 안 좋은데 시안 선생님 말고. 초코떡님 별풍선 111개 좋아. 이유야 이예린 병강쇠에 나오는 항공원대. 뭐야? 병강쇠? 겐세이신님 별풍선 5개 좋아. 이유야 예강인 혀가 길다. 너한테는 기대도 안 한다. 누구야? 겐세이, 겐세이신. 개짜증이다. 니값 하시네. 제대로네 진짜. 아 근데 나 이거 처음 해봐. 해본 적 있어? 나 한 번도 없어. 지금 막 여기 위로 올라가서 매달려, 매달려서 하는 거잖아. 혹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 낮은 거랑 같이 할 거라서. 이유 구만님 별풍선 5개 좋아. 이유야 아 나 있어요! 미쳤다 진짜! 어쩌고 왜 이렇게 커 이거. 선생님 저 코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 아 왜냐면 코 다시 해야 될까 무섭더라고. 에이 얼굴로 떨어지면 어떡해. 조심해야 되긴 하지. 안녕하세요. 대표님! 쿠다쿠다!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야, 비 엄청 온다. 그니까요. 오늘 너무. 하셨네? 네, 그 선생님이 사주셨어요. 선생님 뭐예요? 왜요? 서보영 선생님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 이거 니네가 사야지, 이걸로. 그러니까 이유 언니가 사야 되는데 나 어제 너 말했다 쉰다고. 아 네. 근데 여러분도 졸라 웃긴 거 알지? 그래 야 너 쉬어야 돼. 네 대표님 쉬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래 야 한 일주일? 2주일? 예? 저 3일. 야 3일 가지고 돼? 저는 더 이상 쉬면 퍼질 거 같은데요. 네, 나는 예린이한테 여러분들, 맞지, 예린아? 네. 3일 쉬고 괜찮아? 3일이요? 3일 쉰데. 아니요, 무조건 더 쉴걸요, 공지로? 아,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맛을 보니까. 진짜 무조건 더 쉬어, 진짜. 사실은. 잠깐만 기다려야지. 사실은 전 2주 쉬고도 사실은 더 쉬고 싶었는데, 아예 계속 쉬어.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 딱 일주일만 더 쉬고 싶었는데 그럼 팀 드래프트 그거에서 옛 딴손 될까봐. 아 맞지. 그래서 옛 딴손 될까봐 다시 들어왔어. 아, 난 진짜로 최근에서 네가 제일 부러워. 왜요? 그냥 대충 사는데도 돈 걱정 없고. 근데 제가 오늘 대표님보다 빨리 한 거 알지? 어쩌라고. 갑자기 개웃기네.
BJ씨. 어제 도산CK도 이기고. 그래, 아, 진짜 예린이 앞에셔가지고 개빡쳤네. 나 진짜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니까요, 대표님. 그러게. 저는? 누가 제일 많이 싸졌어? 에이스 18 오빠. 아니, 근데 어제는. 스카이사르님 별풍선 다섯 개 좋아. 이호야. 깜짝 놀랐어. 예린이는 모든 컨텐츠를 누워서 하고 싶다. 예스 원호. 애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받아서 벌금이 너무 안 들어왔어. 나만 발렸어. 아, 그리고 나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 게스트. 니네 봤어? 19금이라 못 봤지? 봤어요. 아니, 나 들어왔는데, 순간. 안 입고 들어온 줄 알고. 아니 마스크를 아니 왜냐면 나한테 사전에 영상을 보내준 거야. 의상을 너무 시원하네 이랬는데 진짜 갖다 달라고. 아니 심지어 그걸 입고 여러분들 공연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랑 촉촉이랑 쫄아가지고 야 카메라 바꾸지 마 카메라 바꾸지 마. 근데 그분 그 찐인분 한 번 있었잖아요. 진짜 마지막 BJ에다가 아까 제일 그 찐인 줄 알지 이거 제일 그거 하셨던 거 그렇게 생겼으니까 왜 병원 소개시켜줘? 진짜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진짜였던데 내 요즘은 기술 좋아서 보는 것만으로 몰라 내 예린이 찐으로 할 것 같아 가슴 왜냐면 이 정도로 좀 녹음기 돌리는 거 보면 얘가 지금 맞아 고민 중은 맞지? 고민 중은 맞는데 아. 잘 못해요 네. 왜냐면 새 가슴이어서 아. 안 예뻐져가지고 병원이냐고 세상의 외침님 별풍선 10개 좋아 이호야 비키니가 다 똑같은 디자인인데 다현님이 그렇게 묶은 거예요 야 내비나 저 배터리 체크 좀 죄송합니다 선생님 애들이 주차를 너무 못하나봐요 옷이 이뻐요 주차하기 어려워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 매니저도 밑에 있어서 보조 배터리 없어? 저 있는데 선이 달라요 이거 갤럭시여가지고 선생님 제가 상이 뭐 입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편하게 입고 왔거든요 근데 저 진짜 아파요? 네. 더 발랐어요 아니 레이스 좀 신경 없어 상이 상이 네 그렇게 입으시면 돼요 네. 차이게 이렇게 응. 아니 비가 그냥 빵꾸 뚫린 것 마냥 그냥 들이 붙던데? 아니 3초 비 맞았거든? 오 진짜 저도요 1시간 비 맞은 것처럼 선생님 액세서리 빼야 되나요? 그게 대표님 어? 레깅스 입으시죠 그러게 그렇다네 레깅스 챙겨왔어? 네 남자네 리스? 네 샀어요 우와 네. 바지가 근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트윈스 같은데 나 요즘 맞아 살까도 아, 그래요? 근데 좀 웃겨요 웃기다고 선생님 근데 이거 남자도 회원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몇 프로 짧은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이후 9898님 별풍선 1500개 좋아 1500개! 이후야 이후 감사합니다 쿠파라? 아 쿠파리 형님 감사합니다 쿠파라 오빠 고마워 화장실 가서 다 입으면 되죠? 카리실 아 카리실 서울 헬스클럽 언니 위에 그 티 이런 거 하나도 없지? 말하지 들고 이게 뭔데? 이거 불렀는데 대답 안 하던데? 전화로 하지 언니 정신이 없어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 진짜 핑크 소세지냐고 든든하다잉 아니 핑크 소세지 느낌까진 아닌데 살색 근데 살색이 이제 나보다 더 밝아가지고 안 살색 같지 않아? 예쁘다 조심스지 이제 레미니 같은 애가 입으면은 와 하얗다 이럴 텐데 저는 이게 더 하얘가지고 백숙 비 오는데 다들 조심히 잘 왔나요? 백숙 아니요 힘들게 왔나요? 네 얘도 카드 안 들고서 현금 뽑아서 지하철 타 맨발이 해야 되는 강바로 해야 되나요? 뭐야 맞으시는데? 괜찮네 편한데? 아니 그거 바지 레이어드 돼 있어서 되게 편한데 맞아요 오 맞다잉 맨발로 하지 않아요? 아, 상관없어 난 벗어서 상관없는데 맨발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 뭔데? 이 무좀 있나? 아 시간 됐어요 상관없죠 선생님 무좀 없어요 근데 약간 양말 신으면 조금 더 이제 해먹을 탈 때 미끄러지는 맞아 이온의 모드님 별풍선 10개 좋아 이호야 백숙지가 그게 아니라 위에 티가 없어 야 그 질문 내일 거짓말 탐지기 때 그거 하려고 갓세이한테 30세 이상 아줌마들은 솔직히 나갔으면 좋겠다 아 세이한테? 별론가? 야구조의 발전을 부탁해
자, 선생님. 네. 혹시 짐 여기 놔둬도 되나요? 짐 여기 안에 보관해 주시면 되거든요. 안쪽이요. 여기요. 저 화장실. 야, 근데 너 이거 멤버 조합 뭐야? 조롱지가 뭔데서? 근데 저랑 좀 안 해본 친구들 위주로 불렀는데 조롱지가 뭔데요? 어, 졸립다 갑자기. 어. 대표님 진짜 오늘 여러모로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다음 주에는 가세이도 불렀다니까. 뭘로요? 몰라. 아침 같이 운동하세요? 아니에요. 아, 뭐 어디지? 풀장 같은데 모르겠어. 그거 군이 산책하는 거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뭐 어디 실내 수영장 같은 데도 모르겠어. 에? 낮에 아침에는 가육고 등산 갔다가 저녁에 헬륨이라. 선생님 이거 안 다치죠? 안 다치게 하면 안 다치게 해줘.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 아, 하라는 대로. 서보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백글 막 돌아서 떨어지는 그런 거 시켜주세요, 선생님. 백글. 20대시죠, 선생님? 저요? 네. 저는 비밀하겠습니다. 30대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각도 이렇게 잡을까? 커피 졸라 맛있다. 이렇게 쭈그려서 안 된다. 아, 너 그거 무릎이 발목이 짧은 건가? 어, 발목도 짧고 종아리도 짧은. 예린이 진짜 대단한잖아. 종아리 게 길어도 난 불편해 이게. 진짜? 나 진짜 안 돼. 너 남자 안 되잖아. 아, 대표님. 어, 되네? 왜 되지? 저 발을 오므려야 돼요. 이렇게 해봐요. 그래. 남자는 안 되는 게. 아. 이게 뭔데? 이렇게 하고, 저, 여기 손 하나 하고. 어? 어? 그런가? 힘으로 버틴다. 네네. 얘 남자 안는데요. 남자는 안 돼? 되는데? 아, 이거 프로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해되네. 아, 여기 대표님 복 진짜 좋아서 내가 한 번씩 복근 라인 보인다니까? 거짓말 진짜 많아. 그래, 조롱이랑 해. 흑돼지라고 그랬다며, 방송에서. 뭐? 제주도 흑돼지라고 그랬다며. 근데 진짜 조만간 진짜 뭐라는 거 핀다 그냥 진짜 육식당이랑 너랑 죽인다 진짜. 근데 제가 낫죠. 아니 근데 돼지는 인정. 돼지는 뭐 맞은 제가 낫죠. 근데 가끔씩 무리수 던지는 애들 있다니까. 흑돼지라고. 흑돼지도 맞잖아. 레미나. 네. 까도 돼? 네 정치적 성향? 뭔 소리세요? 뭘 소리야? 그게 아니라 너 대표님이 정치를 맞추는 거 알았어. 아 맞아? 정확히 퀴즈가 단톡에서 이거였어.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인가 하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중립 있었는데 당당하게 대전에 딸렸어. 빨리 눌러야 되는 줄 알고 바로 그냥 눌러버렸어. 과연. 아, 근데 어제 진짜 재밌었다. 필요하시면 제가 방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제 웃겼어 밤에. 맞아, 진짜 재밌었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근데 몸 그냥 자연스럽게 풀까요? 그럼 시작할까요? 어, 네! 아, 네! 이거 치우지 마. 카메라는 어디다 쳐서 하나요?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요가포를 볼 수 있고. 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아. 이거 뭐예요? 선생님 BJ세요? 아니요, 그냥 선생님. 야, 선생님 누구야? 아, 이거 어디 있네? BJ다. 아, 이거, 아니, 뭐야, 녹화 중이다. 와! 뭐야, 이거 녹화 중이야. 유튜버세요? 아니 솔직히 이거 녹화 이런 거 그냥 아 혹시나 제가 남자분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아 혹시나. 야 철저하시네 우리 선생님. 블랙박스가 있어 얘들아. 조심하다. 블랙박스. 씨. 저희가 네. 오늘 두 가지 도전을 할 건데 이거는 회복이 좀 높고 이거는 회복이 좀 낮아요. 오. 이게 이제 오프라인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잘 보이시나요?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죄송해. 돌아가면서 들고 찍어줘야 재밌지. 오케이. 고정한 각도는 CCTV라. 아 그렇네. 어, 맞네.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남의 거 찍어주는 게 재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몇
참견을 했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유가 되면 이제 이따 그 플라잉 요가에서 드롭하는 동작이 있어요. 네. 툭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맹글맹글 뭐 한 분, 두 분 정도 해가지고 한번 머리 깨지지 않게. 그러네. 그거 보나 닮았다. 저는 코 깨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 시작을 할 거고 그 네. 다음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좀 했을 때 여기로 이제 늘 회복될 거고 짧게 만들 거고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우리 해야 되니까 에? 3시간이요? 진짜 오늘 지도자 말인가요? 아니요 금방 아니, 우선은, 시간이 지나요. 우선은 네. 시청자분들이 플라잉 요가가 좀 낯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그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플라잉 요가가 무엇인가? 플라잉! 날다! 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요가는 아닌데 플라잉 요가는 뭐예요? 플라잉 요가는 이제 일단은 해먹을 이제 신체에다가 올려서 네. 우리 이제 신체 겨드랑이나 허리 이렇게 오른뒤 접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다 이제 림프 절이 있는 부분인데 아, 그렇죠. 거기를 자극을 해줘서 림프를 열어주고 순환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오? 그럼 남자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알기로 남자들도 이 전립선이나 이런 독소 같은 거 빼줘야 되는 거 같은데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궁금한 게 일반 요가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이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요가를 할 때는 네. 무조건 나의 이제 몸 상태에서만 이제 최대치를 할 수가 있는데 심신 안정! 아 조용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네. 내가 원래 이 정도만 벌릴 수 있는데 해먹이 더 벌려주는 오! 더 늘릴 수 있고 더 딥하게 아 근데 유연성이 그러니까 좀 없어도 고급 동작이나 이런 것도 이 해먹을 통해서 네. 약간 헬스할 때 치면 밴드 같은 거 도움 받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버전인데 네. 그냥 생각해주시면 네. 벌써 적응 중이신데 아니 림프 얘기하니까 지금 겨드랑이 했는데 오 맞아요. 인간 몸 중에서 겨드랑이가 하수구라고 하던데. 맞아요. 맞죠? 네. 네. 거기를 빼줘야 된다 그랬어. 요 부위가 이제 막 원활하지 않고 이게 자신의 겨드랑이를 만져봤을 때 훌렁 튀어나와 있죠. 맞아요. 나와 있으면 이곳에 많이 쌓여있다는 거. 가득 쌓여있는데? 진짜? 못하면 이제 불독살이나 진짜 안 해? 이런 이제 여기 있죠? 이런데 이런데 살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그게 살이 가 지속이 되면서 지방이 되는 거죠. 살 빠지는 제일 먼저 살 빠지는 게 겨드랑이 살입니다. 오 그래요? 거기에 있어서 독부터 독소 배출이 돼서. 오. 네. 그래서 사실 뭐 겨드랑이 냄새가 괜히 나겠어요 여기. 아? 근데 이러다가 만약 대표님이 하시면 끊어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키로 남자. 해먹은 이제 1톤을 버티는 분이기 때문에. 와. 1톤? 와. 와. 네, 알겠습니다. 몸 좀 풀까요? 시작할게요. 네. 네. 선생님 15번 한번 봅시다. 15?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개인 도수만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그룹 레슨도 하고 개인 레슨도 했죠. 재밌겠다. 해본 적 있어요? 플라잉 요가? 저는 이런 거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모셨어요. 그래서 모셨어요.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난 진짜 뻣뻣해서 진짜 몰라. 뭔가 그래서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막 동네에서 플라잉 요가 한다고 막 찾아보다가 잔을 안 할 것 같아. 두 분도 처음 해봤죠? 나 처음이야. 저는 맞죠? 한두 번 해봤어요. 요가 옛날에 할 때 플라잉 요가 실이 따로 있어서 한 번씩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플라잉 교실, 요가. 교실. 아, 교실. 낚시 실리겠지. 교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해먹 밑에 바로 앉아주시면 돼요. 해먹 색깔 되게 예쁘다. 선생님 여기 사세요? 여기 아니야? 여기 고수영이라고요. 레민이 어깨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 오! 잘하네. 우와 근데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저래 그냥 앉는 분들 뭐 저래. 여기 앉아요? 그러면 바닥에 한번 보자고 이렇게 바닥에 아 바닥에 바닥에 앉아주시고요.
여기도. 자, 양팔을 해먹 바깥쪽으로 보내서 핸들을 한번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손을 어깨 넓이보다 좀 좁게 만들어주시고,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일 때 팔이 아래쪽으로 따라가요. 오, 시원하겠다. 양반 다리 쉬어주시고요. 양반 다리 해주시고. 그렇죠. 인위적으로 막 꾹 누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슴이 바닥 쪽으로 낮춘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우와, 지각이 진짜 잘한다. 대표님, 더 내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만들기. 이렇게 후 하면서 고개를 살짝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머리랑 뒤통수랑 등이랑 라인. 오! 레미도 잘 내려가네. 입을 잡으려고요? 입 잡아! 팔꿈치를 조금만 모아볼게요. 팔 펴서 팔꿈치를 모아줍니다. 들이쉬고 내쉴 때 가슴을. 응, 맞춰봐, 알았어. 바깥쪽으로 낮춰볼게요. 좋고 힘든데요? 그래도 잘 내려간다. 코로 마시고. 와, 비교, 극과 극 비교. 와, 잘, 와, 진짜 유연한데? 아니, 얘네 둘은 뭐야? 진짜 잘 내려간다. 마시는 숨에 손으로 해먹을 잡아당기면서 천천히 상체를 높여 올라옵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손을 확장해서 해먹 위에 한번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바깥쪽으로 보면서 머리 뒤통수에 해먹이 우와, 시원하겠다. 상체를 아래쪽으로 살짝만 기울여주시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팔꿈치에 해먹으러 이거 왜? 너무 시원하죠? 와, 진짜. 상체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냥 몸이 흔들어지는 거. 맞아요. 고개를 들면 등목이 꺾여요. 그래서 아래로 보시고, 아래 보시고. 우리가 어깨가 많이 일상에도 굽어있으니까. 숨 마시고. 근데 선생님, 플랭 요가를 하면은, 빵구가 잘 나온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아 죄송해요. 아. 알겠어요. 맞아요. 근데 소화가 잘 돼서 네. 이제 그룹을 쓸 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소화 기능이 좋은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남녀 혼성으로 운영 안 하시죠? 혼성인데 남자분이 한 분 계시다가 잘 민망해서 안 올 것 같아요. 여자만 아 뭐냐면 남자 4명만 있어도 2명만 있어도 근데 네. 혼자 하면 뭔가 내 옛날에 가봤거든요 댄스 학원을 나만 남자고요 아 민망해서 못 배우겠더라고 일이 중국 아니야? 미친 아니야? 이제 우리 깍지 한번 기어볼게요 깍지 낀 손의 뒤쪽으로 한번 멀리 뻗어 한개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한 개를 뒤로 어머 이게 왜 이래 기괴해요. 어 아니야고. 되지? 어? 아 내가 너무 뒤에 있나봐. 어깨가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깨가 안 돌아가지면 그렇거든요. 어깨를 뒤로 돌려주세요. 대표님 깍지가 안 껴져. 좋아요. 엉덩이 뜨지 않게 한 번 더 힘을 가려. 아 오늘은 저도 처음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웬만하면 제 방송이니까 제가 잡도록 할게요. 레미니는 혼자서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초초가 좀 올라와서 찍어줘라 이유도 하게. 초초가 주차했으면 올라와서 상처. 깍지 풀어서 천천히 바깥쪽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팔꿈치 그대로 구부려주시고 엉덩이 한번 천천히 구부려주시고 팔꿈치. 지금은 제가 같이 찍도록 할게요. 상체를 네. 맞아요. 자주 하면 좋아요. 떨어뜨리고 발가락을 세우면서 발가락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엉덩이를 살짝 한번 띄워볼까요? 뒤꿈치에서 좋아요. 오른쪽 발부터 팔꿈치에 한번 더 이어줄게요. 에? 거기가 안 돼. 그건 안 돼.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뺀 다음. 이렇게요? 이쪽 팔꿈치도 걸어주세요. 자, 어깨를 앞쪽으로 근데 팔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은데? 오! 바닥을 우와! 자세가. 왜? 어디 아파? 너무 아파요! 팔 아파? 원래 아파요. 아프대.
아, 아플 것 같아. 우와. 박쥐 자세 같다, 뭔가. 원래 아파요. 아, 너무 잘하셨어. 아래쪽으로 수축, 팔꿈치랑 안쪽을 이렇게 한번 모아볼게요. 이거 힘든가 보다. 맞죠? 뭐 하고 너무 아파, 팔이. 팔꿈치를 쪼여서 그런가 보네. 이렇게, 그렇군요. 팔꿈치가 해먹이 있는 곳에 무게가 들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해먹을 수 살짝 눌러주세요. 피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아, 잘해요, 잘해요. 지금은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지만 해먹에서 벗어났을 때 피가 확 돌아오는 아~ 시야대 현상이라고 하고 왼팔을 누리는 게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두 팔을 바깥쪽으로 가져갑니다. 밖에서 손목 한 번 더 받아줄게요. 오케이. 엉덩이 땅으로 천천히 앉아볼게요. 다리 두개 만나서 어, 배꼽 나요? 뭐야, 둘이 왜 이렇게 유연해? 뭐야, 다 유연. 힘든가 보다. 혹시 이게 최대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요. 거기 허리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맞춰서 팔꿈치를 쭉 펴고 위로 쭉 펴고 엉덩이가 바닥을 꾹 누르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와, 다리가 다리가 다들 진짜 길어. 일단 레미니. 아. 레미니도 살짝 뻣뻣하네. 쭉쭉아 3층으로 올라. 쭉쭉님 계신가요, 혹시? 카메라 앞으로 머리 뻗어낼 때 가슴을 한번 나는 카메라맨. 시골이 봐요. 채무야 빨리 여기로 와봐. 여기 와서 카메라 좀 잡아줘. 시원하게 열어서 근데 진짜 시원할 것 같기는 해. 팔꿈치를 구부려주고 천천히 등을 갈아서 올라옵니다. 이게 다리 들어가보시죠. 아, 또 네, 오른발부터 해먹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이렇게 있을 때 키 높은 그 기, 여기 이지각 기레민 대표님 예린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상체를 딱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네, 해막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좋아요. 당겨주시고 가슴을 한번 더 펴면서 좀 귀여워. 시원해? 귀여워. 그러니까 대표님 은근히 잘하신다. 어, 뭔가 대표님 유연하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돼지들이 좀 유연하긴 해. 아, 뭐라고요? 원래 돼지들이 좀 유연하긴 해. 좋아. 좋아, 아니에요. 네가 가르쳤겠지. 얘가 지금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왜 이렇게 됐겠어. 한 번. 우와, 선생님. 우와,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 간다, 우람이 간다! 우람이 간다! 끝까지 올라오세요. 공간이 닫혀요. 도전! 이먹! 우람아, 표정은! 오! 지각인 잘한다. 발이 너무 아파. 대표님 그만하세요. 오, 힘으로 킹콩이야. 힘으로 성공. 아니, 이거 너무 레미나 여기로 올래? 아, 이제 오른쪽 다리만 앞으로 안 보일 것 같아.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미나 성공했어. 얘는 그 여기 요가 선생님 같아. 하나. 선생님 지체된대. 이렇게 그 A 몸 다리를 드는 거.
원래 오늘은 제가 진짜 뻣뻣한 인재들로 모았거든요. 원래 조연이었어 멤버가. 근데 일본 가가지고 예린이랑 조연이랑 진짜 뻣뻣한 사람들끼리 모여라 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지각이랑 제가 레미니를 모셨거든요. 어? 이건 취소됐어? 비 와서? 아 진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편해야 돼. 내가 다음에는 저도 같이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쌤 진짜 편해 보인다. 오, 이예린 성공, 지각이 성공, 레미니 성공. 와우, 대표님만 성공하시면. 대표님만 성공하시면. 놀이기구 타시는 줄 알았어. 놀이기구 타는, 놀이기구 타는 아기 같지 않아? 가위 어서 와. 저 버리고 가세요.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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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와, 선생님 봐. 우와. 손을 살짝만 잡아주세요. 어떻게 하신 거죠? 대박. 아! 했을 때 엉덩이를 딱 펴서 발로 팔목을 쭉 미세요. 그렇죠. 너무 잘. 우와! 오, 성공! 오! 오! 그렇지. 좋아요. 골반 더 끌어올리고 엉덩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지.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떨어지면 대가리 깨신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 아 지금 끝까지 줄을 잡고 있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 막 카메라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죠? 촉촉이 불렀어. 네. 다시 돌려보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수전증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또 패치가 이 약간 외국에 가면 이런 해먹 있지 않나? 그런 데서 하는 건가? 해먹이랑 다른 건가? 이게 슬랙이 생기는 텐션을 유지. 이걸 좀 휘더라도 이 텐션을 유지. 그냥 요가랑은 틀리죠. 그다음에 오른발을 올려. 감사합니다. 이해해 먹자. 아니요, 6시까지 안 합니다. 오케이, 왼다리 꼬아. 오른발을 조심 조심 바꿔서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 오, 보여주세요 선생님. 오른발 45도.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어떻게 바꿔요? 너무 빨라요? 다시. 나 다시.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오, 기르기 성공.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린이 식사 좀 많이 주세요. 밥을 못 먹었나 봐 얘가. 오른발을 이렇게 골반꺾기 정도에서 왼발을 짚는 거예요? 어 맞아. 왼발을 옆에 있고 오른발을. 고마워. 네가 좋아하는 예린이도 있단다. 감사합니다. 와우, 진짜 시원해 보인다. 근데 대표님 도전? 어, 거의 누웠다. 선생님 대표님 한 번만 잡아주시면 돼요. 내가 못 잡는 거 같아. 아니 한 번만 해. 어, 성공한 거 같은데 지각이? 왜요? 위험해 보여가지고. 위험해 보여? 재밌다. 와, 예린아 편해? 편해 보여. 여기까지. 자 이제 내려와 볼게요. 기레기는 여기서 혼자서 잘 하고 있어. 레미니는 혼자서. 아 너무 힘들어. 와 확실히 운동이 되는 것 같다. 어 나 오늘 카메라 남다. 해먹을 바닥으로 꾸미면. 진짜 예린 너무 말랐다. 진짜. 이 해먹이 걸리는 부위가 서에 있어. 내려.
아니 소리 뭐냐고요. 남자의 소리나. 아, 이제 팔꿈치를 좌우로 구부려주고 가슴을 바닥에 붙여볼게요. 우와 이런 자세가 돼요? 너무 시원해. 오, 다 된다. 뿅바닥. 오, 신기하다. 우와. 오른쪽 다리에 회복 다른 쪽으로 옮겨서 발목을 감아볼게요. 발목을 왼 다리로 끝까지 볼까요? 아, 잠깐만. 우와. 고개 들지 마. 그렇지. 이마가 끝까지 힘을 조금 뺄게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우와, 이 사람은. 무슨 귤을 많이 드시나 봐요. 그래도 은근히 잘 따라한다 다들. 이 동작은 이제 아랫배까지 처음에 있는 아랫배까지 끌어올려주고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어? 얼굴 리프팅이요? 나 이거 정확히 우리 집 앞에 그 트럭에서 파는 전기 통닭이 분명히 내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찢어져 있고 안에 여러분 이거 찍어주세요. 찹쌀이 있고 찰칵 세 마리에 9,000. 세 마리에 9,000? 싸다. 네 마리, 네 마리. 와. 잠깐. 하고 이거 쭉 뻗어. 길게 무릎이 퍼질 수 있게. 어, 잠깐만. 어, 아니, 야! 왜, 왜, 왜? 이건 나만 아픈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는 분명 안 될 텐데. 아이씨. 이게 맞습니까? 어? 왜? 어디가 아픈 거야? 그래? 겁나 웃기네. 얘는 아무 생각 없어 보여. 아까 어딘가에 걸려있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개구리 같은. 다리 쭉 뻗어. 다리 쭉 뻗어. 네, 좋아요. 아, 골반 옆에 바닥 짚어주시고. 근데 그냥 뼈 때문에 바닥이 너무 아파요. 아, 얘가 너무 말라가지고 그, 여기 아프지? 가슴 이거 골반 아프지? 그 뭔지 알아? 아니야, 골반 근데 셀프스집 2시까지밖에 안 하네. 아, 사부사부 먹을라. 사부사부? 아, 이거 사부사부라고. 너무 구수하다. 사부사부. 예린이 아파도 저렇게 깔고. 어, 턱 안 돼요. 턱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짱구나 이마를 바닥에. 네? 짱구나 이마를 바닥에. 아니, 왜? 뺨이랑 이마를 바닥에 대라고 어쩌나? 했는데. 아니요? 네,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아. 그렇지. 한 다리씩 천천히 풀어주세요. 한 다리씩 천천히 풀어요. 토하지 않게. 오. 지금 죽은 거 아닙니다. 잘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손의 위치 옆에 옆에 나가주세요. 아기 자세로 가볼게요. 아기 자세? 아기 자세 뭐예요? 엉덩이가 뒤꿈치로 내려가요, 이렇게. 이게 아기 자세예요? 네. 아기 자세. 아니, 이런 요염한 아기가 있어? 아기 자세. 고양이 자세에서 아마 이렇게 안, 누워서 쭉 누르는 게 아기 자세. 대표님 이거 안 되죠? 어? 돼요? 엉덩이 뒤꿈치가 아마 뜨실 것 같아요. 아, 남자들은 원래 떠요? 어. 그렇진 않고 어. 고관절이 뻣뻣하거나 이제 다리가 좀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이 떠요. 진짜 길다. 대표님 하와이 요가 보스 같아 생긴 거. 네, 자, 손등을
근데 왜 저희는 매트 안 주시죠? 저도 아파요. 아니 얘만 줘. 그쵸? 그러네. 아니 선생님! 좀 폭신한가 이거? 아 폭신하네. 폭신. 어. 있는 게 훨씬 낫겠구만. 원래 매트 깔고 해요? 어떤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하이플라잉은 빨리 대표님 힘드세요? 아니 땀나는데 오 땀나면 좋은 거죠 맞죠 선생님? 그리고 원래 남자들 헬스하면서 중간중간 이런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걸 해줘야 돼. 아 진짜? 진짜? 어. 아 나 헬스밖에 안 하는데. 왜 헬스를 한 거예요? 몸이 너무. 근데 너 진짜 매력없다. 대표님 몸을 봐요. 아니 근데 진짜 남자들이 싫어하는 몸이야. 왜? 슬렌더. 맞아. 맞아? 슬렌더 좋아하잖아. 너무 그냥 그거 같잖아. 대표님은 그냥 돼지예. 너 그거. 너 스타벅스 빨대. 플라스틱도 아닌데. 종이 빨대. 종이 빨대 매력 졸라 없는 거. 종이 빨대래. 생각이다. 아 이제 이어가볼게요. 네. 오른발 주시고. 네. 오른 다리를 우측으로 열어주세요. 아이씨. 접으셔야 오, 우리 길에 유연하다. 오른쪽 컨택을 컨택으로 앞쪽에 있는 해머가 살짝. 아 선생님 이거 비매너 아니에요? 왜 이걸 다리가 길어. 다리 진짜 길다. 왼쪽 팔을 옆으로 뻗고 옆비는 뭐라고 잡아. 이거 잡았을 때 칼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초카초카. 뭐야 왜 이렇게 유연해? 다음에 안 유연한 애들로 또 데리고 와야겠다. 팔꿈치 펴고 가져오지 말고 밀어요. 아, 그렇지. 가슴을 한 번 더 돌리면서. 대표님 이렇게 왼손발이 짧아. 천천히 풀려줘. 오른쪽 발 내외전. 뭐해 얘? 먼저 내외전. 여기 잡고 팔꿈치 내는 거를 이번. 다음에 채무랑 데리고 올게. 조연이랑 여기에서 머리 깍지 한 번 해볼게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있으셔도 돼요. 선생님 다리를 또 다른 뒤로 보내야죠. 이렇게? 응. 깍지 팔을 이렇게. 정상 이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왼쪽에서 족발 보내고 오른쪽에서 조용하고 전형적인 자세. 그대로 앞쪽에 있는 바닥에 짚고 오른 다리를 뒤로 맞아.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바닥에. 근데 저 이거 맞는 거도 자세. 맞아요. 자 이제 손이 다리 쪽으로 와서 상체 한번 일으켜. 고개를 들. 그대로 무릎을 조금씩 가까이 가져오시죠. 오, 이 자세 봐. 제일 편해 보여, 그치? 제일 편해 보인다. 뒤에는 해머를 눌러서. 전환. 가방에 있어. 아, 그럼. 비워졌어. 전환이 이거. 위에는 꼬여지지 않아. 위에는 꼬여져. 어, 무서워. 온몸을 다 꼬아가지고. 어, 아, 비워야 될 것 같아. 이게 어려워 플라잉 요가가. 아,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다시 일어섰다가 손목을 다시 발목이 좋지 않으면. 이거 왜 안 꼬여지? 아 이렇게 해야 돼. 그 위에를 보세요. 오, 위에는 꼬여있지. 위에 꼬여있으시면 줄 괜찮아요.
1층. 어? 문? 잠깐만. 1층이야, 촉촉아? 보인다, 오네. 촉촉이냐? 아, 뒤에 조명. 조명이 되게 낮게, 낮에 낮게 돼 있네요. 조명이 원래 여기 날렸었는데. 아, 이유야. 촉촉 오빠도 나 오빠가 아닌가? 오빠! 찍어달라고 네가 저 너무 해야지. 하지마 지금. 왜 그래? 여기 아래가 그쵸? 다시 해볼까? 네, 저는 이거 포기. 야, 방망이 같은 거. 자, 못하신 분들 있으니까 다시. 자, 이렇게 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왔다가 오른발을 연결하고 그냥 뒤로 가져가면 꼬마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겨드랑이에 엉덩이 뒤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돼요.
끝이 어떻게 보내는 거 맞죠? 팔을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내면서 다리 밑쪽까지 늘어주세요. 오른쪽 다리가 뒤 그리고 허리 부위 선생님! 어. 이탈했어요.
있어요, 일탈. 끝내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볼까? 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됐어요. 어, 그래? 안 됐는데? 다시. 선생님, 어. 넘어가요. 그럼 우리 일단 다음이에요. 야, 바로 앞에 대게 수산시장이다, 대게. 와. 대게, 대게. 대표님, 벌써 먹은 생각 좀 어떡해요. 아니, 샤브샤브 대게. 그리고 내가 이제 해먹을 컨트롤 한다는 느낌을 해주셔. 내 해먹이 이렇게 기대서, 기대되는 역할이 아니고, 내 몸이 해먹 위에서 설 수 있는 내 힘이 많이 필요해. 똑같이 한 번 더 먹어봐. 등을 거울 쪽으로 보고, 다리를 들어서 해먹 사이로 넣고 그대로 잠기면서 와 이렇게 하는 그쵸 선생님 저 어 잘했어요 오 오랜만에 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발바닥에 허벅지 그렇지 와 왼쪽 팔이 앞으로 나란히 위로 보이고 뒤쪽이 해먹 이제 오른팔과 앞으로 나란히 그 삼각대 저 어떻게 보는 거야 팔꿈치 모으고 뒤로 한 번, 쭉 밀어. 오! 선생님, 괜찮아요. 발 같아요, 발. 자, 앞쪽에 있는 바지 잡고요. 자, 이제 우리 리버스 그립으로. 나오고. 우와! 멋진다. 다시. 네, 오른쪽으로 나와. 어느 쪽으로 나와요? 왼쪽 어깨가 나와요. 해먹 앞으로. 이렇게? 왼쪽 어깨가 해먹 앞으로 나와요. 오, 맞아, 그래, 오! 그래서 무릎 풀고 피고 이렇게 오, 괜찮다. 네, 끝, 코인. 바닥 다시 내려놓을게요. 예민이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오른쪽 꿈치 드시고, 업. 위에 잡고, 올라와. 근데 네. 앞으로 턴. 아, 이렇게. 언니, 선생님한테 우리 지도자반으로 신청한 거야? 바로 찍어도 되나? 네. 아, 찍어서 공유해 줄게. 왼날 그 손이요? 등이 어떻게 들어갔지 않으세요? 내 등이 돌아 그냥 돌아서. 그래, 그렇지. 그걸 아니 뭐.
어떡해. 어떡하게. 그렇지. 소리에 불만 있으라. 그렇지. 오. 오. 좋아요. 근데 이거 초보. 아, 맞다, 이거. 맞아요. 자, 이제 내려오시고. 자, 우리 이제 공장 들어갈 거예요. 아, 자, 그 상태에서.
혹시 고혈압 있거나 저혈압 있으신 분 있나요? 저 있어요. 고혈압? 저 고혈압. 고혈압? 네. 안테 보실까요? 아, 그 하실 분은 이어서. 시험 나갈까요? 저 저만 쉴게요. 시험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분 먼저. 오, 야 니네 인스타에 올릴 거 많다. 아, 너무 많아. 수학. 얘네 하이. 아, 그 다리에 가는 거 보시고 손이 다리 위에 있는 해먹을 선. 어떻게 낚아도 되니? 내 힘으로 온몸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내 힘으로 쏙! 내 근력을 애용해서 쏙! 이렇게 상태. 그래서 손이 해먹을 거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또 손을 위로 옮겨요. 봐봐. 손을 또 위로. 손을 옮겨. 그렇지. 그렇지. 손을 또 옮겨. 위에. 그렇지. 너무나. 다리를 모아가지고 바닥으로 와! 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아파요. 하판거니 자 손의 위치 아래쪽으로 다리가 괜찮아요. 손의 위치 골반 쪽으로 와 엉덩이 진짜 엉덩이 상체를 지금 살짝 다시 어? 삼계탕이다. 엄마를 먹은 삼계탕이다. 와 너무 아파요. 이거 아픈 게 맞죠? 근데 여자들이 이거 그 골반 잡아주기 이런 걸 조금 다 자세 교정해. 상체 뒤로 기울이면서 손딱 잡아.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거기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그렇지. 너무 잘한다. 뒤꿈치 한번 떠가지고 올려줘.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끝. 어 됐다. 아 영어로 하던데. 어. 저희까지 했어요 선생님. 어. 야 인사 막 봐봐 인사. 여기서 잡아. 손 옮겨. 와. 끝까지 옮겨요. 앞으로. 야 인스타 올라갈까. 아니 뭐 하세요? 아니다 이대로 해요. 지금 마음이 좀 올리고. 그렇지. 존나 진짜 알았어? 여기를 잡아요. 진짜 와 손을 옮기면 상체가 올라가 남자들은 오 무슨
너 사진 찍어 줄 거야. 너. 우리도 핑퍼를 해줘. 팔을 앞으로 꺼내. 아, 손가락. 팔꿈치 모아. 그렇지. 다리를 들 거예요. 네. 재활하는 느낌. 왼 다리도 들어. 와우. 그렇지. 팔꿈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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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보세요. 자, 정면 지금 찍어야 돼, 지금 찍어. 대기. 자, 집중! 저 볼 거예요. 대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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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면, 목 붙여, 목 붙여. 알겠어, 알겠어. 가보고, 가보고, 가보고. 아니! 좀 집중! 기린이 집중 다쳐. 집중하라, 다쳐. 아니! 내 편을 하세요, 빨리. 집중, 집중, 집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진짜. 네, 올라올게요. 바닥에 앉아서 수기 앉아서 발 뒤쪽으로 가요. 그렇지. 가슴 다리 방향. 아니 펴펴 펴펴. 우리 중엔 제일 나아요 제가? 오 잘해요. 오. 저는... 오. 야 너 요가 했었냐? 조금 했어요. 아, 네. 야 민가요 데려와봐 나중에. 우리 아 원래 바람이로 하는 똑같하지 않아요. 라모가 아유 그럼 나도 왼쪽 다리도 똑같이 했다. 팔꿈치를 바닥에 두고 미션 임파서블 아니야? 엉덩이를 들 거예요. 어. 오. 균형 잡으세요. 깍지껴. 깍지. 깍지. 집중 집중. 목이. 목이요? 흘리면 안 돼요. 목이 힘 맞는데. 어, 팔꿈치의 힘으로 머리 바닥, 정수리 바닥. 플라잉인데. 어, 엉덩이를 끌어올릴 때 허리가 꺾이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오. 이렇게 그렇지 그 느낌이야. 유지, 저 놀 거예요. 유지. 여기 해먹이 고정을 딱 해주기 때문에 안 다쳐. 자, 여기서 유지. 버티고. 버티고. 뭐가 잘하는데? 버티고. 집중, 집중. 버티고. 버티고. 가운데. 여기. 그렇지. 이거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해먹이. 어, 너무 힘든데요. 피 쏠려서, 피 쏠려서. 다리 하나 풀어주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흥하지 않고. 좋아요. 반대쪽도 잘했어요. 자, 이제 오른다리, 왼다리, 잠깐 쭉. 팔을 쏙. 쏙. 반대도 쏙. 네? 이거 맞아요? 오! 우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거 거의 그 지미집 카메라 마냥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는. 어. 확실한 건 졸음은 깬다. 나 오기 전에 졸렸거든. 비 오고 있어.
내가 이렇게 낮게 있을 때나 네, 말씀하시는 건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여기 앉아보시고요. 아, 제가 앉을까요? 일단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발을 해먹 안으로 넣어주시고 네. 발로 해먹을 쭉 밀어서 뒷목을 끝까지 올라오세요. 뒷목까지 끝까지 올라오세요. 아, 끝까지 올라오세요. 그래서 머리를 뒤로 꺼내세요. 쭉 끝까지 올라오세요. 여기 밑에 있는 해먹이 이렇게 접어져 있습니다. 끝이에요, 저 이제? 이게 약간 휴식 그거 자세인가요? 어, 맞아요. 휴식. 이거 지금 딱 여기다 이걸 이렇게 내거든요. 딱 해가지고. 하나하나 대표님 보기 딱 좋아.
하다고 해? 놀릴 거 없나. 그리고 우리 아까 아아 갑자기 일어나요? 일어나? 옆쪽에 있는 햄버거 꽉 잡고 꽉 잡고 양손 파야. 어, 얘 그거 같아. 이슬람. 손을 아래쪽으로. 맞지? 아래쪽. 보라색이라고. 상체를 뒤로 기울이면서. 쫙. 차야? 다리를 틀어. 이거 손 자꾸 뻗쳐지는데? 괜찮아요. 그냥 아래쪽 꽉. 아래로 잡으세요. 아니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밖에서 위에 발 오른쪽으로 발 몸으로 무릎이 바꿔요. 나 손 꼈어. 아 미안. 손바닥 손 어때요? 아니 손 빼요? 좀 졸라 아픈데요. 짚으면 다쳐. 아 다리 지났어. 다리 지났는데? 다리 지났다고요. 다리 지났다고요. 다리 지났다고요. 다리 지났다니까. 그냥 빼면 돼요. 그냥 빼면 돼? 팔 짚지 마. 손 짚지 마. 안 짚을 것 같아. 떨어졌어. 짚으면은 떨어져. 안 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안 돼.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안 되면 대가리가. 아니 그렇게. 떨어져도 되죠. 아니 근데 선생님. 아니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아니 손을 떼면. 그럴 수 있다. 심리상으로. 왜냐면 보면은 이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 짚어봐. 이렇게 항상 툭 넘어진다. 아니 근데 선생님 중간중간 말 오시는데 친구하시죠? 서로. 이렇게 그냥 있을 때 네. 여기에만 정확히 여기. 그러니까 이게 손의 역할을 다 해주는. 이놈으세요? 닥쳐야 져서 죽는 거다. 아, 근데 심리상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맞아요. 맞아. 그 느낌 때문에 죽는 건데, 응. 이렇게 해서 다치시는 분들 있어. 그래서 절대 안 돼요. 아니, 근데 방금은 진짜 다리에 지났어. 지나면은 그냥 이걸 풀으시면. 아, 중요하네. 아, 이놈으세요? 나? 요염해. 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멋있네. 누에 고치 같지 않아요 지금? 좋다 근데 괜찮으세요? 아 재밌어 나 이렇게 해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요? 아니 저는 우리 제 크루원들한테 얘는 자냐? 왜네? 자? 아 이따가 있어 어이 깜짝이야 여기 약간 만화 카페인 것 같아 좋다 플라잉 좋네요 플라잉 요가 앉은다고요? 네. 네. 해먹 펼쳐서 해먹 위에 서볼게요. 네. 펼쳐서요? 와, 근데 이거 땀 나네. 네, 땀 나요. 펼쳐서. 그 맨 끝자락까지 오시되 이제는 발 사이즈만큼 정도의 길이를 여분을 남겨주고 앞으로 걸어오세요. 앞으로 걸어오시고 앞쪽에 있는 해먹이 잡아줘. 안 흔들리게 해줘. 고마워. 됐다. 땡큐. 오른다리를 앞으로 꺼내시고 집중. 뒤에 있는 해먹을 옆으로 꺼내서 펼쳐. 근데 저는 왜 꺾어요? 다시 올라와야 돼요? 아니, 잘했어요. 근데 왜 안 내려갔지? 이거를 내가 짝파 거울 모드가 아니었어 힘든데 아니면 접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해먹이? 다시 처음에 할 때 엄지손가락을 해먹 안으로 넣어서 얘는 왜 이래? 이쪽은? 다음 상관없어 얘 예상치는 다시 긁고 갔지 1차로 뽑은 거 있어 아직 정리 안 했어요 뒤에 있는 해먹을 전문가분이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럼 저녁까지 보내주는 거 같아요 짧게밖에 안 되는데 이거 끝나고 가서 해야 돼 오늘 오후 6시나 7시 좀 보내드리면 될까요? 오후 6시나 7시면 가능하겠지? 네 가서 그냥 좀 추리고 요미 양 이번 주 일요일 가족 여행 잡고서 괜찮고 힘들대 네 확인 이번 주 일요일 아 이거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아 시청자들한테 얘기했어 요미 양 이번 주 준영 장 네 이거를 옆으로 짝 그렇지
거죠? 어, 맞아요. 네. 그럼 금요일이고. 오른쪽 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삭발을 외우고 계시죠?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대표님 보여줘요. 한 개로 하는 거.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야, 야 잠깐만 못 찍냐 지금? 야 잠깐만 지금 찍을 각도가 없는데. 되는데 대표님 허리에 왔네. 머리 뒤에서 맞지? 응? 어. 정답 드라군. 맞아 여자들이 좀 유연해서 대표님 이게 허리에 가 있어요. 겨드랑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아, 아 오케이.
아오 내쉬면서 허리를 푹 쓰러지면 왜 혼자 윗몸 이렇게 하세요? 출산한대. 내가 나와볼게. 도라이다 도라이. 자, 이제 우리 천불에 다시 힘을 걸어줍니다. 전 카메라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천천히 뒤로 누워주시고. 오늘은 체간의 체험 위주로 먼저 하고 이게 카메라 CCTV처럼 하면 재미가 없어서. 이게 어려워. 플라잉 요가가 어려워서. 올라오지 않아요? 올라오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안으로 잡아주시고 오른다리만 천천히. 여러분 도망가셨어. 대표님 도망가셨어. 우리 비둘기자들 한번 해볼 건데 올라오는데 오른 반대 안쪽을 끝까지 돌려내면서 올라오고. 와! 아니야. 양손 왼쪽 잡고 올라오고. 오른 끝까지 이렇게 돌려. 끝까지 돌려. 그렇지. 끝까지 허벅지 돌려. 끝까지 돌려야 돼요? 그렇지. 올라와. 오늘 때릴 것 같아. 무릎 구부리고 올라오세요. 아, 제 목소리 들려요? 일부러 작게 하고 있는. 잘한다. 끝까지 돌려. 와, 아니 지각이가 이 정도면은 되게 어렵나 봐. 힘든가 봐. 자세 이뻤어. 맞지? 응. 예쁜 자세. 어. 야, 이 자세가 편해. 여러분 이제 3시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저거 보셨어요? 더 에이트쇼 터널이 나왔는 거? 네. 봤어요. 거기서 나왔는 거 일단 해볼까요? 거기 플라이프로가 나왔는 거. 맞아. 어떤 거예요? 네. 자, 아! 추가 어서와. 아니야, 예린이 성공했어. 자세 아까 했어. 완벽 자세도 못할 거야. 진짜 진짜. 네, 올랐을 때 이걸 좀 펴주셔야지 좀 덜 아파. 오른다리죠? 아, 오른쪽. 아, 거울. 그다음에 이제 세먹이 좀 났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잡고 바닥에. 아니야, 하러 올 거야 진짜. 진심. 이렇게. 그다음에 왼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해먹이 강아지는 무게가
원장 선생님이세요. 아, 그리고 등을 왼쪽으로 보면 오른쪽 우측 보시고 왼다리 들어서 해먹 사이로 손목 집어넣고 그리고 잘 따서 기도. 아, 푸른콩님 감사합니다. 점심 요 앞에서 먹을 것 같아. 선생님 허벅지 안 찡겨요? 네. 안 아파요? 네. 그 저희들은 아픈 이유가 왜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살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하신지가 네. 이런 정도의 자극을 느낄 일이 없잖아요. 멋지? 아빠 이거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무릎 한번 두드려봐. 여기 왼다리 두드려봐. 못 풀겠어? 자, 오른손이 뒤에 있는 거를 잡아. 왼손도 뒤에 있는 거를 잡아. 풀어봐. 아. 하나 좋아요. 앞쪽에 있는 거를 잡고 뒤에 땡글. 자, 이때 한번 포즈. 오. 선생님, 그럼 이거 자주 하면 여기 허벅지 이런데 안 아파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 원래 처음엔 아픈 거죠? 처음에 저도 엄청 아팠죠. 신경이 어떻게 된 건 아니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막 쪼아주면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일단 쪼아질 때는 우리 옛날에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피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놨을 때 피가 확 통해요. 아, 그래서 당연히 복제 보실 때는 피가 통하지 않아요. 저 이렇게 운동이 된 일인데, 선생님 몇 년 하셨어요? 저는 한 5년 정도 플레이니까요. 와. 자, 이제 왼쪽 다리. 혹시 3시까지 몇 분 남았어요? 아, 10분 남았대, 10분. 플라이드바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게 아니에요. 원래 운동을 저희가 안 해가지고 체력이 다 없어요. 근데 다음에는 스트레칭 위주로 많이 하면 언니 해봐. 시원하고 좋아요. 오케이. 주총이 어디 갔어? 주총 선배로. 맞죠? 아, 힘들어. 아, 3시까지라고 해서? 아, 오른쪽 개막을 잡고 그리고 체력이 되게 좋아. 공중부양하는 사람 같네. 마법사 같아. 그것은 혼자 하는 거죠? 그래요? 네. 다리를, 오른다리를 거울 앞에서 그렇지, 그렇지. 아, 딱지 그렇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헬멧을 펴서 헬멧을 펴서 개 아프지? 어이구, 어떡해. 아니, 거시기가 개 아프다니까, 진짜? 보니까. 거시기.
너무 징기는데요? 이거를 펴가지고 이거를 펴가지고 엉덩이가 애플이 된 것 같다. 그치? 나 그 발바닥 그거 올려. 엉덩이 애플이 됐어. 어, 그럼 지각 언니 엉덩이가 궁금해지는데? 와우! 먹었다 먹었어. 먹었다 와우. 먹었어. 이게 엉덩이지. 지린다. 발바닥 해먹은 쭉 밀어.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펴요. 근데 벌써 마비 되는 것 같아. 지금 아, 이러고 있어. 잘했어요. 자, 그대로 오른쪽 허벅지를 돌려서 쳐. 이렇게. 선생님. 오. 쥐가 나면 당연한 거예요? 쥐가 나면 네. 돌아오세요. 그래서 연습할게. 쥐가 나면 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허벅지도 그리고 오른쪽 해먹 다시 잡고 업 돌려. 내 힘을 잡고 계속 사용하고. 와, 안 될 것 같아. 오른 다리를 앞쪽에 있는 힘을 잡고 등을 거울 방향으로 당겨. 자, 이제 우리 누워서 쉴게요. 힘업하고 하고. 힘업하고 쉬자. 내 베개. 아, 네 거야? 어. 와. 어, 진짜 잘했어. 잘한다, 애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능이 있다. 선생님, 해라. 매민 언니? 대표님은 얼굴에 손만 닿아도 짜증을 엄청 내요. 불 잠깐 꺼드릴까요? 그쵸, 이게 스포츠죠. 저도 좀 쉴게요. 유야가 와서 방송이 됐던데 그래서 제가 아~ 방송이 돼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4시간 동안 CCTV를 했어요? 4시간 동안 이걸로 드롭도 하고 다 했어요. 와, 대단하다. 샤브샤브 유야 검색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밥 먹으러 갈 때 예약 안 해놨어? 어? 소고기 가시는 줄 알고 소고기 어디 예약해놨어? 예약은 아니고 어딘지는 알고는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예약해놨어? 지금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샤브샤브 한번 160m 가면 루돈 샤브샤브 있어. 아, 진짜요? 어. 아, 근데 또 루돈 아, 괜찮으시겠어요? 좀 다른 거 안 드셔도 돼요? 샤브샤브 샤브샤브 검색할게요. 왜 웃어? 뭐야, 집도 없어 지금. 야, 존나 웃어. 뭐 공포영화 같아. 이상한 데서 무슨 게 그거 같다, 누이고추. 샤브샤브. 누이고추요? 누이고추는 뭐야? 하지 말라고. 누이고추도 아니고 누이고추도 아니고요. 아니. 뭐 그거 말고 뭔지 알잖아. 누에고추. 누에고추. 누에고추가 아니야. 아, 누에고치. 누가 지금 미라가 돼. 검색이 아니야, 한 20년 동안 어디 냉동인간이었어. 그런 거 이해해 줄게. 아니요. 검색을 해. 샤브샤브. 샤브샤브.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흔들려서 멀미 나. 다음 수업 하세요. 아니. 식사 안 하셨나요? 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냥 밥 먹어요, 같이. 다른 대표님 사주시는 제가 사는 건데 왜? 좋아요. 야,
다 같이 밥 먹는데 선생님 숟가락 하나 놓는 게 그래 아까워? 아니요. 왜 움찔거려? 좋아요. 아니 좋아요. 왜 지금 배고파서 예민해. 대표님 아무도 아깝다고 안 했는데요. 얘 이호가 카메라에 대고 아깝다고 했어. 어이 저 아깝다고 그러면 안 했어. 우와 진짜. 아니 사람 이렇게 매장시킨다. 와 씨. 거짓말 담들게. 이호야. 네. 주식을 사는 걸 뭐라 그래? 주식을 사다. 아니 매. 에이 그걸 모를까봐. 3, 2, 1. 매매. 매수? 매도? 아니 선생님, 아니 대표님, 저 주식을 안 해요. 아니 매수 매도 중에 하나인데. 아니 매수지.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볼까요? 매수 투 매질. 바람대 남경아님 별풍선 5개 좋아 이호야 사도 진짜 우와 여기 좋다. 여기 역삼역이에요? 언주역 언주역 아니 샤브샤브 검사하면 머리 숙이로 얘는 이러다가 등촌으로 와주세요. 등촌 샤브샤브 나와요. 전화해서 일단 방송 되는지 물어볼게요. 맛있어. 네. 루돈이 진짜 맛있잖아. 이마를 좀 누워주세요. 저도요? 네. 그렇지, 마무리하고. 아, 그렇지. 대표님 누워 주무실 꼭 이렇게요. 대표님 이마 바닥에 누워주세요. 엎드려서 이마 바닥에 1, 2, 3, 4, 5, 6 6 아니, 방금 때문에 허리가 척척이도 밥 먹나? 네. 요즘에 그 허리 그거 차고 나네요. 네, 저희 6명에서 7명 정도 갈 건데 지금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리 있을까요? 저희가 혹시 그 유튜브 촬영 때문에 저희끼리만 보이게 촬영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거기 혹시 뭐 무한리필인가요? 알겠습니다. 무한리필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 샤브샤브인데 야채는 뭐 추가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샤브샤브니까 뭐 거의 무한리필 이런 데 있던데. 그래? 등촌에 무한 그런 건가? 샤브샤브 집이 아닌가? 맞는데. 최선남 누마. 원래 야채 이런 거. 그래? 등촌에 없어. 등촌이 뭔데? 등촌이 서울권 무한 아니야? 그래? 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셀프 바를 얘기한 거지. 셀프 바에 뭐 떡볶이도 있고. 아, 저 아줌마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셀프 바도 있고. 아이고, 뭐 있나? 있나 해가지고. 이따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 근데 등촌 샤브 칼국수인데 여기가 좀 구하지 않네. 등촌 샤브 칼국수 여기가 샤브샤브 맞아요? 셀프바를 무한리필이라고 한 거임? 응. 나 셀프바 그래서 못 알아들으셨나? 그럼 셀프바는 있는 건가? 이 셀프바는 있어? 이게 몸통을 돌려보려고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등촌 여기 가면 되나? 알았어. 근데 당신들은 잘 아시네. 언주점 샤브샤브도 잡아야겠다. 소통. 샤브샤브. 등촌 샤브샤브 가봤어? 등촌 정반대이지. 진짜 가? 이마 바닥으로. 오케이. 그래? 내 피부 다 안 해? 이거 맛있대. 나도 안 먹어봤거든. 언주. 그럼 여러분 등촌으로 가겠습니다. 루돈은 안 나와. 차로 8분, 차로 8분이다. 응. 부천에서 유명해? 볶음밥 유명해? 지방에 있어?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8분 좋다, 오케이. 등촌으로 낙찰. 감사합니다.
그러면 펜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빨간 부분에 칼국수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는 빨간 국물에 칼국수밖에 없는 것 같네. 등촌? 등촌은 뭐 소고기집 이런 건 뭐. 야 근데 지금 이 자세가 제일 예쁜 것 같다 다들. 당신은 왜 안 해요? 지쳤어요? 전 오늘 카메라 담당이라 가지고. 아니요. 안 지쳤어요? 약간 지친 것 같은데? 아니, 배고프지? 그게 아니라 내 몸은 그냥 쓰레기야. 안 돼 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흉치를 다시 오른뺨 받아. 겨드랑이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선생님이 지금 발 잡고 있어. 아 선생님이 발 잡고 있었어 발로. 너무 웃겨. 자 손 어깨 옆에 받아주고요. 예약했어. 우리 간다고 했어 등촌에. 페나 페나 감사합니다. 소나트. 소나트. 큐큐큐큐. 큐. 어 등촌 등촌으로 가기로 했어. 맞죠? 근데 남자가 이 자세가 잘 안 되죠? 그렇진 않아. 맞아요? 여기가 뻑뻑하신 분이 지금 남자가 아닌 사람이 더 안 되나? 그냥 뻑뻑하시면 안 되고, 유연하시면 다 좋아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시원해서 로그인을 지금 보통. 오. 시원하죠? 제 여기를 눌렀어요. 아파요! 아파요. 어디 말투야? 그리고 아기 자세에서는 무릎 사이에 네 버전 공간이 좀 전자녀 목소리. 이제 조금 있으면 밥 먹으러 가니까 힘내요. 네. 지쳤어. 예린이는 예린이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안 돼요. 저 혼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동작을 하시면 조금 회복력이 빨리 좋아져. 월말결산을 해야 될까? 어, 우리 월말결산에 이렇게 스트레칭 맞지? 편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필라테스 양말인 거야. 볼래? 레민이 허리 잘 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야 이거 밑에 이거 다 잡아주는 거. 좀 양말 아니야. 어 너무 수고하셨어요 진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한 시간 반 수업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제가 사용하러 올게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반 진짜 있지.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어 진짜. 대표님 운동 많이 되셨어요? 어 혈액순환 좋아. 장차 예약했어? 네 예약했습니다. 등촌으로 가면 되고 여기서 8분 정도 걸려요. 촬영 된대? 네 촬영 됩니다. 네 제가 최군 TV라고 얘기는 안 했고. 이오 TV잖아. 이오는 요구르트로 많아. 네 예린아 저 치우쳐. 어플인가요 선생님? 근데 어플 쓰면 찍고 보정하면 돼. 네. 척추기한테 주소 보낼까요?
어, 어, 맞네, 맞네. 차에 다 같이 붙어. 여자애들은 니 차 태우고. 네. 기대민, 아, 기대민이래. 이지가 차 갖고 왔어? 아니요. 어, 그래, 그럼 다 니 차 태워, 여자애들. 아, 계신 분이 불러주셔야 돼. 잠시만요. 여기 주변이. 하이,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해요? 네, 좋아요. 아, 나가면 돼, 진짜로. 진짜로 좀 나가는 것 같아. 한번 찍을게요. 네. 3. 고맙습니다. 다들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약간 좀 문화. 선생님 여기 근처로 먹을 줄 알았는데 좀 멀리 갈 것 같아서. 네. 식사는 다음 기회에. 네 알겠습니다. 또 너무 비 오는데 또 민폐 보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응. 또 오실 거예요? 아니요. 장난, 장난. 아니, 근데 또 오려면 회원 등록하고 와야지, 이거. 아니, 그냥 오세요. 촬영으로? 네? 촬영으로? 아니, 그냥 오세요. 그냥. 그냥. 편하게. 그냥 와서. 어서! 그냥 밥 먹고 가야 해서. 아, 감사합니다. 아, 예전에 우리 멤버 중에 온유아라고 있었는데 걔가 여기서 콘텐츠 했었나 보다. 아, 예전에 있으셨어요? 아, 예, 예전에. 저 이제 아무래도 물, 그, 멤버 교체가 되니까. 아, 물을 가려. 재밌었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집착하는 거야? 또 올게요. 없애지 마세요. 집도 가까워서 저는. 가까우시구나. 네, 5분 전에 출발했어요. 에? 왜? 왠지 늦게 오시더라. 나 집 바로 앞에야. 걸어와도 10분도 안 걸려. 와. 오히려 걸어오는 게 빨랐지. 제 거 명함 하나 드릴게요. 어, 네네. 네, 이거 옛날 명함인데. 아, 네. 번호가 바뀐 게 아니죠? 네, 똑같아요. 야, 내가 달라고 안 했어. 감사합니다, 서보영 씨. 쟁기시는데? 어. 아, 저 명함 주는데 그럼 챙겨야지. 짜증나게 하지 마, 씨. 자, 씨. 뭐야, 이거 주황색 맥인 줄 알았어. 빨간 건가? 아니. 빨간색. 레드. 아. 어, 혹시 선생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 좀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자, 씨.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이고, 곧 있으면 이제 대표님 방제 또 새로운 선녀가 생겼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저희 쿠폰도 많이 드릴게요. 에? 대신에 오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쿠폰이요? 쿠폰! 아, 이것도 인연이니. 이것도 인연이니. 선생님 오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네. 저 핸드폰 카톡 하나 주시던가요? 아, 그 혹시 문자 주신 그 번호? 네네네. 또 와야 되니까. 연락주고 오세요. 네. 하나 먹어볼게요. 밥 먹는데 과자를 또 왜 먹어? 후식. 아, 인정. 가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세요.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샹들리에. 강아지 세 명이 맞이하고 있어. 귀엽다. 오, 샹들리에. 샹들리제. 아. 우산 다들 챙겨주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 옷 갈아입었어요. 계단으로 가자. 어? 네. 아, 땡기나? 선생님은 같이 가.
가시면 좋은데 좀 멀대요. 네. 차로 이동해야 돼가지고 또 대표님 차를 탈 수가 없어서.